북한에서 오셨잖아요. 네. 언제 오셨고, 그리고 북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에도 이런 무속인이 있는지 네. 그게 되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도 네. 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무속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2015년 4월 22일 날에 이제 대한민국에 왔어요. 제가 왔고요. 자, 그 북한에는 여기 대한민국에 오고 보니까 여기는 신내림꽃을 이제 던지고 이렇게 내림꽃을 해주잖아요. 신기가 많거나 꼭 받아야 될 분들은. 근데 북한은 그거를 몰라요. 그런 문화가 없어요. 신내림.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뭐가 있냐면 자연 신이란 게 와요. 근데 제가 7살 때 한 번 왔었고, 그 다음에 13살에 한 번 왔었고, 24살에 한 번 왔었고, 32살에 왔었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쭉 왔어요. 그 아픔이. 무병이. 그래가지고 두 달 동안 많이 열 고열이 나서 아팠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무병이란 걸 몰랐고, 저기 평양에 김한유 병원이라고 제일 유명한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도 변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열이 떨어져요. 이 43도에서 떨어져. 41도에서.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변명이 없어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퇴원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도 병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타까운 거지. 엄마가 속상해가지고 계속 우시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하루에 죽을 한 숟갈도 못 먹고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어십어이를 알았어요. 어십어이를 알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밤새 열이 나서 못 자고 있다가 아침에 이제 새벽 7시인가 8시인가 그때 이제 북한에서는 출근하는 시간이거든요. 7시부터는 네. 그 시간에 식구들이 다 식사하고 이제 출근한 다음에 제가 깜빡 잠들었어요. 깜빡 잠들었다가 할머니가 꿈에서 하얀 옷을 입으신 할머니가 제 머리맡에 거짓말 안 벗대서 흰 버자기에다 약초를 말린 약초를 여러 가지 이렇게 가지고 보따리 싸서 머리맡에다 딱 넣고 가시면서 내 이마를 탁 쓰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가 이젠 그만 아파라고. 그리고 눈을 딱 뜨니까 10시 10분인가 됐어요. 어전. 근데 열이 정말 거짓말 같지 않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기운이 나면서 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때 55일을 거의 먹지 못했으니까 링겔만 맞고 살고. 32세 때? 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때는 무병이란 것도 몰랐어요. 북한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그거 알고 제가 그때부터 괜찮아지면서 뭐가 있던가 하면 꿈을 선몽으로 잘 꿨어요. 꿈이. 그럼 그 꿈이 딱딱 맞아. 그럼 예를 들면은 자 우리 마을에서 누가 누구네 아빠가 거시면 거시 이제 거시 분이 있었어요. 거시 그 분이 돌아가실 것 같아. 엄마 보고 말해. 식구들 보고 말하면 식구들이 재수 없는 말을 한다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 같다. 왜 그러냐고. 근데 뭐야 산에 덩발 나무 베러 갔다가 나무에 치여 죽은 거야. 이런 신뢰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엄마가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네 입이 무섭다고 네 입이 방정이라고 그냥 이랬거든요. 그때 신병인 걸 몰랐지. 신이 그렇게 시키신 걸 몰랐죠. 말문이라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우리도 점쟁이가 있어요. 북한에. 북한에도? 몰래 봐. 몰래. 왜냐면 자연 신이 오기 때문에 말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말하고 싶잖아요. 너 이제 너네 아들이 이제 끓는 물에 데인다 이렇게 말해주는 그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거 소문 나면은 정부 쪽이 보안소에서 불러요. 저도 두 번이나 갔었어요. 그런 거 점사 봐주지 말라고. 이제 한 번 더 그러면 가만 안 둘 거라고. 이유는 우리 사상이 조금 틀어진다. 북한 사상도 사상이지만은 우리는 저기 우리 김정일이 김정은이 김일성이 때부터 세습 네네. 내리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가정 김부자네 가정이 훼손이 된다 이거야.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 믿음을 더 가지라고. 그렇죠. 왜 자연 신령님을 믿으면 믿음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패가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오직 그들만 믿어라. 자기네만 믿어라지. 그래서 이제 자기네도 중앙당서
차가 지금 내려와요. 점사 점쟁이들한테 가만히 자기네도 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러면 그 북한 북한 당국도 네. 그렇게 점쟁이들만 특별히 관리하는 뭐가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관리하는 관리 단속 관리하는 건 없는데 인민 반장들이 있잖아요. 세대마다 보고가 들어오면 보고를 이제 제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민 반장도 자기하고 앉았잖아 그 여자가 그러면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불려 가야 돼. 예, 그런 게 또 있어요. 북한은 하나의 열까지 조심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법당을 꾸미거나 이런 것도 아유 안 되죠. 그쵸? 북한은요 점상 저 밥상 있잖아요. 네네. 밥상 하나 넣고 거기다가 쌀을 한 사발 놔요. 사발채로 이렇게 사기 그릇에 넣고 그리고 점사 봐요. 잘 봐요. 점사 점쟁이. 진짜네. 아유 자연신들이라 만만찮아요. 언제 몇 월 몇 일 죽고 다 확고하거든요 점사가. 그러면 그 여기서 점사비로 이렇게 돈을 내잖아요. 네. 북한은 어떻게? 북한은 돈도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로 옥수수로다가 가격이 정해져요. 2 킬로, 뭐 4 킬로, 10 킬로 이렇게 옥수수. 저희 예전에. 동네에서 하셨던 분들 다 쌀로 받은 적이 있으신 똑같네. 그렇죠. 선생님 저희 네. 최근에 네. 그 한국에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보셨어요? 혹시 한 번? 벌써 없어요. 좀 아, 기도하다 보면 벌써 없어요. 그게 손님 보고. 아, 한국의 대기업에 있는 그 저기 손예진이 이제 자식으로 나오는데 네네.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북한으로 넘어갔어. 오, 네. 북한 넘어가서 북한 군인인 그 현빈이랑 네. 사랑이 싹트는 내용인데 네. 거기에서 네. 개그맨 김숙이 네. 북한에서 점쟁이로 나와요. 마침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네. 그 이제 딱 점사를 딱 인민 반장서부터 해서 점사부로 왔어. 네. 근데 한 사람이 왜 방으로 나 아는 듯이나요? 그러니까 이거 흔들면 잡혀간다고.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가만 오는데 소리가 이제 새어 나가면 안 된다. 안 되지.